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달 28일 이후 2주 만이고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조사죠. 하지만 검찰은 수사받는 피의자가 마음대로 소환 일정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더 빨리 나와달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11일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보도에 송민성 기자입니다.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조사를 받고 이틀 뒤 검찰의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. 하지만 주말에 조사받겠다고 고집하면서 민주당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던 지난 주말은 소환이 불발됐습니다. 대신 이 대표는 오는 11일 토요일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여전히 더 빠른 시일인 평일 출석을 요구하며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이번 조사에선 김만배 씨와의 428억 원 약정 의혹과 정진상과 김용 등 측근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. 이 대표가 그동안 서면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. 검찰은 이후 대장동 사건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나아가 성남시 개발 관련 이 대표가 받는 추가 의혹 수사에도 착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높여져 일명 백현동 옹벽아파트 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정자동 호텔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가 각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미선입니다.